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 제2회 가스 기사 2021년도 가스 설비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용기용 밸브는 가스 충전구의 형식에 따라 A형, B형, C형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다. 가스 충전구가 앞나사로 되어 있는 것은 자, 이렇게 용기를 그죠? 제가 크게 윗부분만 이렇게 확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용기가 있다 이 말이겠죠. 그죠? 이렇게 용기가 있다. 그러면 이 상부 쪽에 이렇게 되어 가지고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이것을 우리가 충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충전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어 여기에서 우리가 앞나사가 이렇게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앞나사가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죠. 그러면 이 밸브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잠기죠. 왼쪽으로 돌리면 우리가 열립니다. 그래서 안에 가스가 이쪽을 통해 가지고 이쪽으로 우리가 빠져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충전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호스가 달려져 있는 부분이 있다. 그죠? 자, 여기에서 가스 호스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가 순나사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있죠. 순나사.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겠죠. 그죠? 그러면 먼키 스패너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돌리게 되면 이게 잠기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A형은 이것은 A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형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요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어가지고.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이렇게 이게 순나사로 이렇게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순나사로. 그러면 여기에 구멍이 뻥 뚫려 있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가스가 이쪽으로 빠져나와서 이쪽으로 가스가 빠져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 순나사, 그죠? A형이다. 그러면 A형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순나사, 그죠? 그러면 B형은 하나는 순나사면 하나는 앞나사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C형은 이렇게 나사산이 나와 있지 않고, 그죠? 나사산이 나와 있지 않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한쪽에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이루어져 있단 말입니다. C형. 그러니까 나사산이 없는 그와 같은 형태를 우리가 C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충전구가 앞나사로 되어 있는 것은 답은 B형. 그죠?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죠. 비교 회전도가 가장 적은 펌프는 무엇인가? 비교 회전도라고 하면 비속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맞죠? 그래서 RPM을 우리가 기준으로 하는데요. 그죠? 비교 회전도가 가장 적은 펌프는 안내 날개가 달려있는 원심 펌프의 종류 중에서 터빈 펌프가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과학가스 제조 시설의 플레어 스택. 자, 그러면 이 플레어 스택이라고 하면, 그죠? 긴급 이송 설비에서, 그죠? 긴급 이송 설비에서 우리가 이상 상태가 발생했을 때 긴급 이송 설비를 이용을 해서 이 가스를 방출을 시키는 장치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모양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표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그죠? 이렇게 이루어져 굴뚝처럼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폐가스를 이쪽으로 공급을 시켜 가지고 이쪽에서 우리가 연소, 완전 연소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불꽃의 모양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불꽃의 모양이. 그렇죠? 그래서 불꽃이 이렇게 보이면 플레어 스택, 불꽃이 보이지 않으면 벤트 스택,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플레어 스택 처리 가스의 액체 성분을 제거하기 위한 설비는 무엇인가? 액체 성분을 제거하려고 하면, 그죠? 가스의 유속을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가스 유속을 낮추어서, 그죠? 액 성분을 제거하는 장치, 액체를 제거하는 장치, 그죠? 유속을 낮추어서 액체를 제거하는 설비. 이것을 우리가 이 K는 발음이 나지 않죠? 그죠? Knock out drum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Knock out drum,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knock out drum에 대한 정의를 묻고 있는 것이죠. 그죠? 과학가스 제조 장치 재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상온 상압이다라고 하면 상온이라고 하면 온도가 몇 도씨? 20도씨.
상압이라고 하면 압력은 1ATM, 그렇죠? 예, 건조 상태의 염소가스에 탄소강을 사용을 한다. 아세틸렌은 철, 니켈 등의 철적의 금속과 반응하여 금속카르보닐을 생성한다. 금속카르보닐을 생성한다. 니켈, 철하고 만나서 금속카르보닐을 생성하는 것은 아세틸렌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일산화탄소가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잘못된 것은 답은 2번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일산화탄소하고 말입니다. 그죠? 일산화탄소하고 니켈하고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그렇죠? CO 가로 열고 Ni 가로 닫고 4.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요 물질을 니켈 카르보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철은 우리가 일산화탄소 이거하고 Fe하고 이렇게 결합을 하겠죠. 자, O, Fe 이렇게 되어가지고 CO, Fe에다가 가로 닫고 다섯 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철이 5몰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들 이 F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 그죠? F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 자, 요렇게 O자처럼 보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철이 다섯 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니켈 카르보닐, 이것을 우리가 철 카르보닐, 이 니켈하고 철은 금속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금속이기 때문에 금속 카르보닐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일산화탄소라고 하는 이 물질은 니켈도 부식을 시켜버리고 Fe도 부식을 시켜버린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아세틸렌은 우리가 화학식으로 C2개, H가 2개, 이게 아세틸렌 아닙니까? 맞죠? 대표적인 용해가스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44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것이다.